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백악관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대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할 모든 군사 전력 요소가 준비됐다면서 공습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continue to see signs of Russian escalation, including new forces arriving at the Ukrainian border. As we've said before, we are in the window when an invasion could begin at any time should Vladimir Putin decide to order it. 이 같은 지침 배경에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하면서 언제라도 침공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ou know, right now I'm putting it at 50-50, which is just because I'm sort of thinking that they're assessing the situation. But there is an escalatory dynamic. As we've talked about all of these exercises, they're putting more and more into the field there. 자국민 철수 권고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일본, 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긴급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 국가들은 이렇듯 전쟁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하루 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올해 들어서만 공식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제이크 슬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지금 당장이라도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는 오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전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는 방식과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조만간 대규모 군사 행동이 있을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린 계속해서 외교의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단결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러시아 침공은 미사일과 폭탄 공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후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맹공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시위대가 수도 키예프의 중심부 광장에 속속 모여듭니다. 1,000명이 넘는 시위대는 러시아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 화합을 촉구했습니다. But we are sure that Ukrainian nation will take all the measures to fight back with the aggressor. 겉으로는 일촉즉발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쇼핑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평상시처럼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Живу як було. Ну, нічого такого. Екстра там якихось заходів нарогому. Ми всі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може бути, але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не буде.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가 100% 침공한다는 정보는 없다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now the best friend for enemies that is panic in our country. And all this information that helps only for panic doesn't help us.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미군 160명을 유럽의 다른 나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측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우입니다.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나무 조명.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 조명으로 장식된 나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LED 조명을 밤새 켜놓으면 나무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소나무와 왕벚나무, 은행나무에 LED 장식 전구를 설치해 1년에 걸쳐 야간 호흡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LED 조명에 6시간까지 노출돼도 야간 호흡량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무의 생장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LED 조명에 12시간 노출되면 왕벚나무는 2.2배, 소나무는 3.2배, 은행나무는 4배나 야간 호흡량이 늘었습니다. 나무는 낮에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축적하고 야간 호흡을 통해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LED 야간 조명이 나무의 탄소 저장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겁니다. 연구진은 또 LED 조명에 12시간 동안 노출된 나무는 지난 1년 동안 24%나 덜 자라 나무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나무가 야간 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생체 시계에 교란이 와서 야간 호흡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노출된 경우에는 생체 시계가 교란되지 않았지만 12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생체 시계에 교란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빛공해가 나무 종류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나무에 설치된 조명은 6시간 이하로 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LED 야간 조명은 봄에 잎이 나고 기온이 오르기 전 늦지 않게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주민 7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에탄올화로 취급 부주의였습니다. 가정에서 이른바 불멍을 하며 캠핑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탄올화로는 연료로 사용되는 알코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었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탄올이 담겨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불이 붙어있는 화로에 연료를 주입하자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거센 불길은 주변에 있는 암막 커튼을 그대로 집어삼켜버립니다. 보관 용기 안에서 액체 상태인 알코올이 기체로 변해있다 보니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길로 변합니다. 기체는 확산이 확대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액체보다도 기체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추운 겨울 집 밖에서 캠핑을 할 때도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숯 화로를 텐트 안에 넣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보니 10분도 안 돼 1600ppm을 넘습니다. 이 상태로 2시간 이상 머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석유난로와 휴대용 가스난로를 동시에 켜놓은 경우에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부득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셔갖고 소방당국은 전기난로 역시 복사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영남 지역. 올해 들어 40일 동안 60건가량 산불이 났습니다. 하루에 1.5건꼴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470건가량 발생하는 산불 가운데 15%는 논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볕집이나 고추대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발생하는 산불까지 더하면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논밭두렁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봄철이 되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촌 쪽에서 쓰레기를 많이 태웁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이유가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지만 사실 해충류는 5%에서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입니다.
논밭 태우기를 통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태우는 그런 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초미세먼지 국가 총 배출량의 9%가량을 영농 부산물 소각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결국 논 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어 활용하면 초미세먼지 저감, 작물 생산성 증가, 산불 방지 등 효과가 큽니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퇴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소각함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제거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산불 예방과 초미세먼지 감량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보급과 소각 금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도심 풍경이 하루아침에 활기찬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첫날, 시민과 관광객들이 일제히 반기는 모습입니다. Vabbè, finalmente è arrivata l'ora. Speriamo che sia l'ultima volta che dobbiamo sentirci dire questa notizia.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 신규 확진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자 하루 사망자가 300에서 400명으로 여전히 많은데도 마스크 규제를 풀었습니다. It's a good idea. I think that outside, if there's not too many people, and you are far away from people, and outside in the free air.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백신 패스가 요구되는 식당이나 술집 등 실내에서도 이달 말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최근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꺾이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9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변이들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whole world came to know about it because of the scientists here. So we know that there will be more variants of concern, and so we're not at the end of the pandemic. 전파력은 강하면서도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기대를 걸고 각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일입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아침 캐나다 경찰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엠베서더 다리를 막고 있던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10여 명을 체포하고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의 해산 명령에 이어 전날 경찰이 강제 진입에 앞서 해산을 종용하자 상당수의 시위대가 트럭을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If they want to grab us and hook us up and take us away, so be it. There will be no violence. There will be no resistance. 하지만 오후 들어 시위대가 늘어나자 경찰은 작전을 중단했고 다음 날 아침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에만 8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되는 다리 봉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3주째로 접어든 수도 오타와의 트럭 시위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무시하고 백신 의무화와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just knew that I had something to do and I had a duty to be here to send that message to go back and get freedoms for my fellow Canadians and that's it. 오타와 경찰은 경찰 병력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위대 강제 해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어린 시절 일본으로 공연을 자주 다니시던 명창인 어머니. 아들의 외로움은 수십 년이 지나 엔버리 타령으로 신명나게 되살아납니다. 트리오 싱싱으로 퓨전 국악 붐을 이끈 이기문이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신작 강남 오아시스. 아기 때부터 줄곧 살아온 강남.
허허벌판이 화려한 도시로 바뀐 이야기를 판소리 같은 1인 음악극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직접 작사, 작창까지 하며 자전적 얘기를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자기 얘기하기가 조금은 창피했다는 것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세상에 솔직함이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편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SNS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 다 솔직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보고 있으면 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독특한 의상과 분장으로 국악의 새 장을 연 그는 튀는 비주얼에 절묘하게 어울리는 우리가락으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년 파격을 반복하고 있지만 자신의 소리의 뿌리인 경기민요 사랑도 잊지 않습니다. 이번 신작을 함께한 작곡은 흑인음악 기반의 밴드 따대호.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안 느끼시고 자연스럽게 그게 저희한테는 새로운 소리로 다가오니까 그 순환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새 40대 후반이 된 그가 이번에 노래하고 싶었던 주제는 아버지. 아버지의 주제는 어린 시절 어려움을 줬지만 결국 음악의 원동력이 됐다며 너털웃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저한테 결핍을 준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인생 자체를 굉장히 고독하게 만들어주셔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제가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아버지한테. 전통 정악곡 영산회상의 첫 곡 상영산 풀입니다. 주로 대금으로 연주하는 곡이지만 오늘의 악기는 옥으로 만든 필이 옥조입니다. 옅은 비춧빛 대금을 닮은 몸체에서 대금과는 또 다른 영롱한 음색이 흘러나옵니다. 유물로 남아 보기만 하던 옥필이를 공개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국립국악원이 박물관 수장구에 있던 옥필이를 분석해서 연주가 가능한 복제품을 만든 겁니다. 세월을 타 빛깔 짙어진 아래 것이 원본, 위쪽 빛깔 옅은 것이 복제품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하사한 예물로서 간직해왔기 때문에 뭘 이렇게 만진다거나 그걸 불어본다거나 이럴 생각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음을 내는 예술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음을 구현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전국에 남아있는 옥필이는 국립국악원과 국립고궁박물관, 경주박물관 등의 10개 남짓. 관련 기록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종실록에는 옥필이 소리가 봄을 열었다는 표현이 있고 거문고악보집 현금동문유기엔 옥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은 옥이 악기에 중요하게 쓰이는 물건이라면서 드물게 보는 귀한 보배이므로 개인 채굴을 금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옥필이는 금속이나 목재로 만든 금관악기, 목관악기와 달리 광물로 만든 관악기라 연주 경험도 색다릅니다. 돌이라는 재질 때문에 소리가 좀 더 맑게 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깨끗하면서 좀 더 맑고 아무래도 입김이 들어가면서 좀 더 강하게 튕겨내니까 안에서. 다만 장시간 연주가 힘들 만큼 무겁다는 단점 때문에 실제 연주에 많이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국악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옥필이의 재질이 편경 재료로 주로 쓰인 남양옥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고 전국의 옥필이를 비교 분석하는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전남 진도 지역의 상현오리인 국가무형문화재 다시래기입니다. 상주와 유족의 큰 슬픔을 보듬는 의미를 담은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점점 잊혀가는 다시래기를 소재로 삼은 영화가 이달 말 관객을 찾아옵니다. 초상집을 찾아다니는 다시래기꾼 아버지, 매미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로 자살 중독자가 된 딸, 이들이 20년 만에 재회하며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우리 전통 소리와 더해졌습니다. 소재적인 측면을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영화에 가장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겠다 이제 싶어서 진도 다시래기를 소재를 빌어온 거죠. 진도 씻김굿 송순단 명인의 딸 가수 송가인 씨가 특별 출연해 음악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소상집에 가면 항상
엄마가 신은 그 진도 식빈 꽃을 항상 하고 중간에 다시래기가 이렇게 공연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봐서 익숙한 문화재이기도 하고요. 사라진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선 소리꾼 학규와 그의 딸 청이. 그렇게 시작된 광대 패들과의 전국 팔도 여정을 흥과 한이 담긴 우리 소리가 이끌어냅니다. 고단한 민초들의 삶은 우리 소리와 장단을 만나면서 더 세밀하게 전해집니다. 민심을 울리는 주인공 학규의 소리가 시작되고 그 소리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극중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15년 차 매니저와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돌 그룹의 대소동을 담은 영화 아이돌 레시피. 실제 20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한 이호성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K-POP 뮤직 드라마 형태의 영화로 실제 공연장에 온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줄거리가 아닌 분위기나 감정 혹은 음악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로 극을 따라갈 수 있는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고요. 영화 주변에 머물며 극적 요소를 더했던 음악이 극중 소재로 등장하면서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배우 이서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OTT 플랫폼의 첫 시트콤이죠. 내과 박 원장에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박 원장이고요. 그리고 그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빚도 많이 지고 또 생활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중년의 의사입니다. 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요. 하나씩! 이 작품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좀 코미디를 좋아하거든요. 예, 원래 어릴 때부터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코미디를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하게 됐죠. 네. 시트콤 대본이 저한테 왔다라는 것도 좀 신기했고 네.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좀 젊은 취향이 좋아하는 대본이 어떤 것일지 좀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이제 회사나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굉장히 네. 대본도 재밌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원작이 웹툰이잖아요. 네. 좀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좀 여러 가지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좀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들이 생겨서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사실 그 이제 이 외모를 어떻게 비슷하게 맞추느냐가 가장 좀 힘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작정하고 망가져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근데 뭐 제가 원래 실제 성격도 그렇게 뭐 진지하거나 아 그래요? 네, 뭐 그렇질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좀 항상 이렇게 재밌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역할들 좀 무거운 역할들도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가벼운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될다라고 생각했고 네,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배우로서는 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미지 변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수 분장이 좀 이제 필요할 때가 이제 네. 뭐 여기 보이듯이 특수 분장이 이제 가끔 좀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이제 저도 처음 겪어보는 분장이었죠. 그렇죠. 저 분장 한 시간 반 정도. 예, 소요되고 사실 또 벗는데도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대머리 분장을 한 그 모습을 보고 이서진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도 듣고 뭐 전재산 탕진설도 있다고 합니다. 전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좀 박원장이라는 캐릭터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싶으셨나요? 뭐 박원장의 어떤 뭐 애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좀 재미로 저는 풀고 싶었거든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사실 감동과 재미인데 네. 시트콤은 무조건 저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모림 역할. 네, 라미란 배우, 차청화 배우, 김광규 배우, 정형석 배우 곳곳에서 웃음을 많이 주고 계신데 어떻게 좀 호흡은 잘 맞나요?
사실 뭐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더 이제 시트콤이 더 풍성해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워낙 또 그런 코믹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평소에 성격도 워낙 밝고 좋으셔서 뭐 촬영장이 항상 재미 그러니까 시트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재미 평소가 예 평소가 시트콤 저희가 촬영할 때보다 평소가 어떻게 보면 더 재밌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주변에서 네. 뭐 전에 듣는 건 없나요? 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를 예 아무래도 많이 예, 해주는 것 같아서 뭐 그건 또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올해 이제 데뷔 23주년을 맞으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장르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르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해서 재밌을 것 같은 네. 그런 장르물들 그런 작품들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해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많은 웃음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조금이나마 재미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